우리 3주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3주면 그래도 꽤 커버할 수 있겠지. 3주씩이나 메시지를 전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한 1년쯤 했으면 좋겠어요. 1년쯤 진짜로요. 진짜 1년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제목.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영광의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 His glorious grace. 저 좀 바라보세요. 지금 땅 보고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에서 glorious한가요? 그런 게 있나요? Is there anything that fits the description of glorious?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네. 말도 안 되는 얼굴 얘기죠. 그 영광스러운 차네. 그 영광스러운 성공이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이거는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부인이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God is glorious. 여러분 지금 집중하십시오. 지금 집중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뭔가요? 오늘 우리 작년 공부가 시작하고 우리 KM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오늘 첫 번째 토픽을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The glory of God.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It encompasses everything of who God is.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고 뛰어서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든 캐릭터를 다 encompasses 하는 것 같아요.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offend하는 죄와 evil을 가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intrinsic quality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functional quality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걸 다 합친 거를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제가 한번 여쭙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진짜로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저는 진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His glorious grace. 근데 코테이션 두 개만 가지고 시작하겠는데요. Grace like water flows to the lowest part. 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ut grace has only one direction that it can take. Grace always flows down. 저는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늘 제가 외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은혜는 항상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폭포가 내리는데 여기서 말라버릴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폭포가 내리면 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같이 내리는데 우리가 말라버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코테이션 갖고 시작하고 오늘 본문을 전하기 원하는데 저는 진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두 주 동안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5장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데 제가 여러분 몇 번 저기 설명했는데 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주는데 그 사이에 뭐가 적혀있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just as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아 아들이 아는 게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얼마 동안 아셨습니까? 안다는 게 머릿속으로 oh, I know him 그런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아가페 knowing and loving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아는 것 같이 제가 그럼 여쭐게요. 아버지하고 아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끊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은혜였고요. 지난주에 Abiding in Christ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전했는데 죽기 24시간 전입니다. 24시간 전 무슨 허튼 소리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Abide란 뜻을 제가 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장 같은 설교입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Abiding Relationship입니다. 같은 뜻으로 Abide in me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밑에 17절에 내려가니까 성령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Abide 하고 계십니다.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끊습니다. 이 은혜인데 오늘 과연 마지막 주 세 번째 이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를 전할까 고민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게 한 센텐스입니다. 마치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run-on sentence라고 그러죠. two sentence를 같이 붙여놔가지고 그걸 run-on sentenc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식해가지고 11절을 계속 run-on sentence를 썼어요. 무식한 게 아니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얼마나 감격하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 학문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One sentence.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 그냥 인포메이션이니까 가르쳐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퀀테센셜, 가장 멋지게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에 대해서 쓴 줄 아세요? 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교회는 당회, 찬양대 이런 거를 얘기,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교회 한 스트럭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진짜 여기 흥분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해요.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한 센텐스를 11절을 이렇게 쭉 쓰는데 그게 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적고 있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이제 오늘 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 삼기로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막 우리말에는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predestined
여러분을 양자 삼기로, 아들 삼기로, 딸 삼기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adoption.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입니다. Beloved,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광스러운 은혜가 맞습니다. Praise of glory of grac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먼 옛날 결정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는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the riches of his grace,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구속을 받았으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사신 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장사하지? 애들은 왜 키워야 되지?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또 그리스도 안에 아닙니다. In Christ, abide in Christ,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입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말에는 기업이 되었으니, 그런데 우리가 obtain inheritance,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으니, 아들이니까 후사니까 받아야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후사니까 기업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으면, 또한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seal,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guarantee가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1년을 설교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 여기 3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쭉 읽어보면 원 센텐스인데요, 자꾸 repeat 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in him, in beloved, 계속 반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Abide in me, 그리스도 안에 같이 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교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는 relationship입니다.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In Christ. 계속해서 repeat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세 가지,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 세 가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He predestined,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언제 결정하셨어요? 만세 전에. 여기 몇 년생들이 앉아계시나요? 아까 EM 때는 90년생들이었는데 여기 오케이, 젊게 봐드릴게. 70년생들이 앉아계시는데 꽤 오래됐죠, 70년? 70년 때 결정한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아들로 이미 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뭘 보고요? 여기 놀라운 신학은 뭐냐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다 현재입니다. Forever present.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시고 만세 전에 예수 안에서 내가 저를 아들로 택해야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여기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외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믿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받은 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뭐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adoption, 두 번째는 속량,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속량에 대해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하셨어요. 인치셨어요. 여기다가 확증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오늘 보겠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입양의 뜻이 뭔가? 로마 때는요, 아들들한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양한 사람이 자기 난 아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권리, 똑같이 취급을 받고요, 똑같이 다 그 권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uthority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우리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아들 adoption의 뜻이, 양자 사무심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의 스테러스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테러스 빅 토픽이죠. 지금 이민사회에 여러분의 스테러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법적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의 스테러스가 아들 적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신 로마서 9장에 있는 것, 그 말이 그 adoption의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적 스테러스가 완전히 바뀐 것, 이제 no longer, 만약에 김 씨였으면 김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 adoption이에요. 그걸 언제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정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어요. 누구를요? 흙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 있는 그런 후사로 삼으셨어요. 믿으시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후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후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드랙하게 드랙 액세스가 있어요. 드랙 액세스, 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성소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랙 액세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통해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보통 대통령들이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픽처가 있습니다. 뭐냐면 존 F. K. 대통령 아들하고 딸이 어렸을 때, JFK가 40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존 주니어하고 캐서린이 어렸는데 대통령 오피스에서 막 놀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픽처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대통령 방에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한테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막든지 총으로 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존 주니어하고 캐트린은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Direct access. 왜?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인데 종같이 살지 마세요.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아들인데 종같이 살지 마세요. 막 맨날 얻어 터질까 봐. 종인가? 아들인가?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아들이면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후사라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소유와 액세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모든 액세스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을 것이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같이 살지 마세요.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아들답게 당당하게 사세요. 딸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이에요. 구속. 7절. 현재입니다. 아, 그거는 옛날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우리 단군 조상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하신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In him we have redemption. Redemption의 뜻은 뭐죠?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신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분노에 차 있으십니까?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 마음이 막 씁니까? 자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밉습니까? 그거 자유한 거 아니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그거 자유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좀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이유가 뭐냐면, 왜 성령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진짜로 기도합니다. 진짜로 이게 기도해요. 여기서 종살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할게요. 그 구속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종, 갇혔던 자를, captive를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속전을 치르고, 기억하시죠? 속전을 치르고,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figuratively speaking, 죄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쭙게요. 종은요, 초이스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은요, 할 수 없이 짓는 거예요. You cannot help but to sin. 죄에 이렇게 묶여 다니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죄하고 사탄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이십니까? 누굴 계속 미워하잖아요. 누굴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건 종살이에요. 종살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를 위해서 속전을 치르셨어요. 누구를 자꾸 원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는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유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계속 원망하는 사람, 마음이 쓴 사람, bitter한 사람, 다 종살이에요. 다 종살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그냥 뭐 믿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원망스럽고 밉고 마음이 어둡고 화만 나고. 여러분 분노에 차 계십니까? 그거 종살이에요. 그거 완전 종살이에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할 때요, 이 1세기에는요 로마에 200만의 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2 million slaves in Roman Empire.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사고 파는 게 이게 보통 비즈니스가 아니었었어요.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비쌌겠죠. 그렇죠? 값을 치러야 저 사람을 사서 내가 저 사람을 놔주든지 나의 종으로 삼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프라이스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랜섬이라고 그래요. 랜섬. 예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데 뭐죠? Give his life. 내 생명을 대속물, 랜섬으로 주려 함이니. 그 예수님이 랜섬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면 제가 한번 여쭐게요. 이걸 이해하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사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리즈너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거하고 비슷하게라도 중요한 게 있나요? 사업? 학교? 결혼? 생명? 뭐가 중요해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속전으로 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누구한테 치르셨어요? 하나님한테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분한테 다 내려왔어요. Wrath of God. 몇 번째 전합니다 이걸. 여러분 40년, 50년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얼만큼 야단을 맞으면 될까요? 여러분 죄악들을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그 잔을 당신이 다 마시셨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 좋은 묵상 하나, 그 잔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 이런 거 묵상해야 우리 가슴이 녹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죄를 생각해야 은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Christ is my ransom이라는 설교를 세 개를 들었어요. 세 명이 따로 했는데 2006년에 Ligonier Ministry 그 컨퍼런스에서 유명한 분들이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걸 봐가지고 차에서 계속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는데 기가 막힌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대가다. 속전이다. 이게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무지하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게 이 질문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아니, 구원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From God.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Salvation from God and by God.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빼놓으면 종교예요. 종교. 은혜를 빼놓으면 종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부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의로워요? 어저께 일어난 일만 다 드러나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물론이고요. 어저께 하루.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속전으로 주셨어요. 그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가 막힌 복음인데 13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계속 들으십니다. 근데 믿으십니까? 뭐 그런 기분 나쁜 질문을 하냐? 아니에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질문 아니에요. 저는요, with all my heart, 여러분을 기분 나쁘라고 턴트하는 게 아니라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Seal through the promised Holy Spirit. Seal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 나오고요. 받았으니 그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보증, 보증 써줄래? 그 보증, guarantee. 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 단어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님으로 인치신다고 그랬는데 seal, 그 뜻이 뭐냐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무덤에다 집어넣고 그 팔레스타인 그 2000파운드 되는 그 돌문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씨를 붙였어요. 그게 씨이에요. 이때 당시에 씨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이름으로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씨를 하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마귀가 건들 수 있으면 마귀 못 건드려요. 마귀 못 건드려요. 어림도 없어요. 계속 노력은 하죠. 하지만 마귀 못 건드려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make a seal, 완전히 그 소유, 도장을 찍는 거예요. This is mine.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That's mine. 내가 하나님이 내 거야. 내가 값주고 산 내 것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뺏을 수가 있어요? 누가 건들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되게 뻔뻔한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인데, 흙덩어리들인데, 다 양 같은데, 그게 은혜잖아요. Glorious grace.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혜잖아요. 누가 glory란 말을 받을 qualifies to fit? 하나님밖에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모르고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죄를 preach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endowment, 하나님께서 이미 endowment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요. 네 번째 뜻이 뭐냐면 어떤 공식적인 그 letter에 certified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is a certified min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모든 인간은 저주 안에 있다. 탑 투 바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냥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예요. 들어도 별로.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만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그 오늘 11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계속 리핏되는 게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계속. 그런데 그럼 과연 은혜는 뭔가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요.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Grace is not a thing. It's not a substance that can be measured or commodity that could be distributed.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thing, 물건도 아니고 어떤 substance도 아니고 어떻게 무슨 이렇게 measure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데 in essence 결국은 예수가 은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다 예수예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는요, 여기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유앙겔리안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심판주세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뭐랑 비슷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라도 쫓아갈 수 있는 거. 사업? 학교? 어떻게 이게 쫓아가겠어요? 결혼? 왜 죄의 종으로 계속 사세요?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주께로 나오시면 되는데. 우리 오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은혜. In His glorious grace. 아마도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영광, 은혜, 이걸 어떻게 정리하죠? 정리한 분이 있어요.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이 낳은 가장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 조나탄 에드워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Grace is but glory begun, and glory is but grace perfected. 아, brilliant해요 이분은. 고민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생각을 많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묵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perfected.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 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한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해요.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이 세상에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거. 이게 다야? Is this everything?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뭐를 느끼기 시작하냐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데. 마지막으로 존 뉴튼 기억하십니까? Amazing Grace. 이 사람은 slave trader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slave들을 요만한 틀 안에다가 잡혀서 이렇게 가둬서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유럽으로 데리고 와서 팔아먹는 slave trader였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반은 죽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세장 같은 데다 가둬가지고 반은 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슬레이브가 됐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슬레이브가 됐어요. 근데 그 밥을 어떻게 주냐면 밥그릇에다, 개들도 밥그릇에다 주잖아요, 그렇죠? 밥그릇에다 주는데 이 존 뉴튼이 이제 슬레이브인데 너 같은 놈은 그렇게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밥을 갖다가 바닥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먹어.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막 핥아먹는 거예요, 그걸요. 핥아먹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중생해가지고 나중엔 영국의 여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사람이 쓴 Amazing Grace, 제가 생각하기에는 Glorious Grace를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는가? 그렇죠? 첫째, 1절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자기가 wretch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Amazing Grace예요. 자기가 아주 못된 놈인 줄 알았어요. Wretch.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자기가 잃었던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보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어요. 4절에 가니까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저기 올무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So far.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아십니까? 화내지 마시고 그냥 묻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화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놈을 살려줬는데 왜 화가 나요? 그게 은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까요? 100년 더 사실 겁니까? 여기 100년 더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그건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뭘 위해서 사실래요? 그러면 내 배만 두들기고 차는 그런 한심한 인생, 한심한 인생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게 파운데이션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매주라도 전할 것입니다. 매주라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화 안 날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